와, 진짜 빨리 들어온다. 와, 대박. 아,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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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민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맞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왔고, 얼마 안 됐죠? 불과 지금 화요일이니까 이틀 전에 저희 공연 잘 보셨어요? 목소리는 잘 들리나? 쌤, 잘 들리네. 네, 이틀 전에 저희 이렇게 공연하고 또 금방 이렇게 찾아뵙게 된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고, 우선은 이제 오늘 막 얘기를 하려고 온 이제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요즘 다 같이 막 앨범 만들려고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상의하고 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좀 이런 상황들이 진척이 됐는지 좀 알려주고 싶어서 왔고, 저번에는 아마 제가 이제 어느 주제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주제는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는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대화를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이제 불과 이제 한 지금 며칠이지? 한 이틀, 3일 전까지 이제 그동안 이제 멤버들과 이제 회사 작곡가 분들께서 다 같이 이렇게 각자 좀뭐 멜로디라면 멜로디, 뭐 어떤 곡이면 곡, 또뭐 어떤 곡의 멜로디, 다른 분의 그 곡을 가져와서 거기서 멜로디를 써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째로 이렇게 가사까지 다 해가지고 작업을 했을 수도 있는데, 각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 다 같이 이렇게 쓴 곡들을 모아놓은 상태예요, 지금은 이렇게. 뭐 멤버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이제 나름 저도 이제 PM이다 보니까 이렇게 멤버들이 작업을 한 곡들을 모아서 이제 회사에 이렇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어요 하고 보내놓은 상태예요. 뭐 멤버들 다 엄청 많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두세 곡 만들어서 보내봤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만든 거는 잘안될것 같고, 왜냐하면은 멤버들이 너무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작업하는 동안 되게 공부한다 생각하고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멜로디도 만들어 보고, 가사도 써보고 하면서 혼자서 이제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막 새벽 4시까지 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노래 연습도 하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들을 막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저는 좀 신나는 곡들 위주로 좀 만들어 보려고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런 곡들을 만들어서 보내놓은 상태. 사실 뭐 이제 막 각자 작업해서 이런 곡은 어때, 이런 곡은 어때, 딱요 정도 상황인 것 같고, 네, 지금 딱그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우리끼리 뭐 이런저런 이번 앨범의 컨셉을 정해보고, 그리고 해보고 싶은 주제들을 상의했고, 그리고 해보고 싶은 주제의 곡들을 만들어서 다 같이 모아놓은 상태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정리되는 대로 또 작업이 있을 수 있고, 만들어진 대로 아마 또 이렇게 녹음해보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요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방방콘 있었고, 방방콘 준비하고 저희끼리 모여서 거의 조금 오래되었던 곡들이다 보니까 춤을 새로 배운다고 생각하고 다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라이브 연습하고 네, 뭐 피팅도 했었고 뭐 그렇게 준비하면서 각자 음악 작업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요즘 근래를 보내고 있었어요. 덕분에 방방콘 너무 재밌게 잘했고, 멤버들도 되게 즐겁게 이렇게 작업해서 음악도 많이 모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에서 또 작곡가 형님들께서 또 되게 좋은 곡들도 많이 써주고 계셔서 네, 좋은 앨범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방방콘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엔딩 그러니까 봄날하기 전에 저희끼리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아셨겠지만은 이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멤버들이 되게 저희가 지금 공연을 못 하고 있는 이긴 시간 속에서 좀그 공연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끼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공연하고 싶다, 공연하고 싶다. 사실 이게 상황이 저희 뜻대로만 이렇게 되지는 않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할수 있는 걸 하자면 저희끼리 엄청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방방콘 자체는 여러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저희한테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무대를 할수 있다는 거에 크게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방콘이 너무 즐거웠고, 준비할 과정도 오랜만에 너무 즐거웠고, 공연도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응원해 주시고 그때 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 여러분들한테 다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오늘은 사실 오늘은 이제 사실 뭔가 이제 결정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내내 잠만 자다가 네, 저 2시까지 잤어요. 2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와서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
2시까지 잤어요? 저는 뭐, 이게 예전에는 되게 제가 잔병도 많고 그래서가지고 사실 이제 막 무대 하다가 다치는 거는 이제 제가 조절해서 앞으로 잘 해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뭔가 잔병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저 한참 데뷔 때만 해도 목 편도도 엄청 크고 목도 약해서 노래 한번 부르면 한 5일 정도는 노래 부르기 힘들 정도로 목이 쉬고 했었는데 그게 많이 좀 단련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좀몸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잔병이 없어지고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몸 부분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도 그몸 건강 잘 챙기시고 그렇다고 몸을 막 이렇게 축소시키면은 안 돼요. 이게 면역이 생기는 거랑 혹사시키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면 앞으로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무슨 몸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꼭뭐 지금 밖에 상황이 이러더라도 꼭 병원 갈수 있으면 가시고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miss you, I miss you, I love you, love you. 감사합니다. 많이 보내주시고 휴식을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휴식은 틈틈이 너무 잘 취하고 있고요. 원래 이렇게 뭔가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쉬어버리면 몸 아프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움직이고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것 같고. 취미는 모르겠어요. 그냥 윤경이랑 가끔 게임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베이비 모지. 이런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지금 다 각자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제가 뭔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을 뭐 하면서 과연 이거를 보고 있을지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뭐 하면서 이거 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은 지금 각자 나라별로 이렇게 시간도 다를 거고 자야 할 시간일 수도 있고 일을 해야 될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보러 키자마자 24만 아미 여러분들께서 들어와 주신 게 신기해가지고 언어도 다 다르고
침대에 누워있구나. 이거 시험 준비하고 내 한문 수행이라서 한자 공부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이제 한문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어가지고 한문을 참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많이 다 까먹었죠. 추억도 없네. 집에 가는 길이구나. 시간이 이 시간이니까. 저는 밥은 아직 안 먹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요즘 저희가 뭘 하고 있었고 뭘 하고 있었고 그리고 방방콘 할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연이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었고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뭔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7주년 진심으로 감사해요. 네. 7주년이란 시간을 맞이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끼리도 막 악수하고 포옹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다 같이 재계약하지 않았었으면은 우리가 3일 전에 우리는 계속 못 봤었겠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네. 같이 너무 고생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열심히 더 화이팅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아무튼 7년 동안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옆에 있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있을 거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냥 그곳에서 되게 항상 웃을 수 있게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즐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항상 지금처럼 그래왔던 것처럼 힘든 일 없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저희가 다 같이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여기 있을 거고 네. 아무튼 7주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러 온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직 제가 이제 약속을 안 지킨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방송 켜놓고 같이 밥 먹고 하자고 했었는데 조만간에 또 찾아와서 여러분들이랑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여러 가지 좀 정리할 거 하러 갔다가 조만간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또저 왔다고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고 조만간 또 찾아뵈러 올게요. 식사 잘 하시고 주무셔야 되는 분들 얼른 주무시고 그리고 항상 그차 조심하시고 조심히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이만 가볼게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세요, 아직은. 갈게요, 오늘은. 가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